짠! 안녕하세요. 바도네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상 의자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상 의자는 처분하고 한샘과 시티즈가 콜라보한 책상 의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볼까요? 먼저 구매는 11번가에서 19만 9천 얼마, 거의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주문 제작이라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부분, 배송 기간이 길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네, 그게 단점이고요. 다른 부면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잘 샀구나 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에요. 조립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난이도는 하,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립이었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렌치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전동 드릴은 필요 없어요. 이제 상사의 사명 리뷰 해볼게요. 제품명은 한샘 시디즈 TO50 책상의자이고 제조사는 시디즈예요.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기존 시디즈 T50 시리즈에서 가져왔어요. 시디즈는 워낙 책상의자로 유명한 회사라 이런 디자인의 책상의자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돼요. 코스트코에 가도 시디즈 의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색상은 그린, 그레이, 다크 그레이가 있고 제가 구매한 건 그레이 색상이에요. 먼저 바퀴를 보시면 휠이 엄청 부드럽게 잘 굴러가요. 의자를 밀 때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등판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라서 통기성이 좋아 오래 앉아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시트도 제 기준에서는 푹신푹신하니 좋았어요. 제가 엉덩이살이 많이 없어서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픈데 요건 좀 덜 아프더라고요. 의자 높이 조절도 기본적으로 되고요. 시디즈 T50 시리즈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조절형, 좌판, 조절형, 팔걸이, 목 받침대, 요추 지지대가 있는데요. 요추 지지대와 그다음에 조절형 좌판의 경우에는 제가 구매 전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이 없는 걸로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한 이 책상 의자가 딱 그 두 가지 기능이 없고 대신 목 받침대와 조절형 팔걸이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원하지 않았던 기능만 쏙 빠진 책상 의자를 찾게 된 거예요. 이 목 받침대를 보시면 이것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리하고요. 조절형 팔걸이 같은 경우는 높이는 물론 전후 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이쯤 되니까 저 무슨 판매 사원이 된 것 같네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사서 너무 만족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판 각도를 3단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멀티 락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각도 조절 후 고정도 돼요. 사실 이 기능은 다른 타사 제품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시디즈 T50 시리즈는 고정 기능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보통 등판 각도를 조절하면 좌판은 고정되어 있어서 몸이 앞으로 미끄러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등판을 조절하면 좌판도 같이 기울어지는 기능이 있어서 요추를 등판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도 의자 전문가는 아니라서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깔끔하고 튼튼하고요. 시디즈 T50 시리즈 디자인에 개선된 기능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라 가성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해야 하니까
너무 저렴한 걸 찾으시기보다는 잘 알아보시고 확실한 걸로 사셔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책상 의자 리뷰는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o now